아, 상추들 안녕하세요. 네, 이상호 TV의 개그 이상호입니다. 조금 이렇게 일어서 있죠? 누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. 전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출연을 했었는데요. 그 스파이더맨이 한 번 더 이상호 TV를 방문해 주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쉐이드님이죠? 아, 예. 오랜만이네요. 오랜만인데, 아유. 그때 봤던 수트 그거예요, 혹시? 아, 다른 거예요. 그쵸? 예. 작년 12월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피터 B. 파커가 이번 수트예요, 이거는. 수트가 몇 개나 있어요? 이제 이거 포함해서 10벌 만들었어요. 거미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.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, 야, 정말 가관, 아니, 정말 장관입니다. 아, 너무 고마워요. 아, 예. 이상훈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. 한 분씩 한번 불러주세요. 소개도 좀 해주시고. 아, 마일스! 아, 다르게. 예, 등 보이면 안 돼. 이렇게 봐야지. 아, 그렇지. 아직 얘가 스타일은 아마추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게. 무슨 말이야. 아,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. 네. 영화상에서는 초짜 스파이더맨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 것들을 지금 완전 캐릭터화 한 건가요? 아니면 실제로 좀 어리버리 한 거예요? 실제로. 와, 이거 이 신발. 이거 진짜 어렵대요, 구하기. 그쵸.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? 11번가. 아, 11번가? 아, 나 또 어디 해외 직구 되게 어렵게 구한 줄 알았더니 그냥 쉽게 그냥 클릭으로 구했구나. 지금 나는 깜짝 놀란 게 이거, 이 옷은 또 어디서 구했대? 이거도 똑같은데. 그 영화에 나오는 똑같이. 아, 그렸어요. 어, 그린 티는 좀 나요. 그렸어. 아, 그래도 진짜 디테일하고 수트를 굉장히 표현을. 뭔가 수트의 재질 표현까지, 그죠? 마일즈가 피터 파커 수트 위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옷을 만들어요. 스프레이를 뿌린 것처럼 이제 직접 단 하나 그렸답니다. 이렇게. 진짜 표현을 너무 잘했다. 이거 좀 인기 많겠어요, 어디 가면. 신발도 인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요. 아니, 신발 디테일에 깜짝 놀랐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또 한 분을 또 모셔보도록 하죠. 구엔? 아, 구엔 스테이시! 아, 이 친구는? 햄입니다. 햄! 스파이더 햄. 거미가 돼지한테 물려서 이제 스파이더 햄이 된 거예요. 거미가 돼지한테 물린 게 아니고 돼지가 거미한테 물렸겠지. 아, 아니에요, 진짜로. 어? 거미가 돼지한테 물린 거예요. 네. 진짜? 네. 얘 원래 거미였어요. 원래 거미였어? 네. 와, 설정이 대단합니다. 그리고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. 저는 Another Dimension에서 온 스피릿이라고 합니다. 아, 그래요. 코스 하게 된 이유가 또 있을까요? 설명을. 있었는데?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좋아하기 때문에. 지금 코스가 왜 하는 거예요? 스파이더맨이 좋아하고 그리고 최경을 보고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. 아, 원래 기자입니다. 손재주가 있나 봐요. 감사합니다. 쉐이드도 처음엔 그랬어. 아, 근데 지금 이제 막 어깨에 이만큼 올라가지고 딱. 아, 몸도 좋아졌어. 경력이 몇 년 정도 돼요? 2년 됐어요. 2년? 그엔 하기 전에 뭐 했던 작품 있어요? 저는 원래 게임 주로 하다가 마블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거의 같이 하고 있어요. 캡틴 아메리카도 여자 버전으로 하시고 여러 가지. 아, 진짜? 그거를 시작으로 마블 코스를 들어요. 와, 그래요. 어떻게 만족해요? 네. 아, 한 명 더 있다고 들었어요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잊을 뻔했네요. 와, 불러주세요. 이쪽으로, 네, 이쪽으로 오세요. 와, 와, 와. 아, 아, 과하다. 설정이 과하다. 등치도 조금 좀 있고, 키도 큰, 하지만 영화에서 가장 잘 안 보이는 역할을. 지금도 잘 안 보여. 이거 끄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. 원래 검은색이에요. 네. 네. 되게 웃긴 게, 영화 시사에 저희가 무대에서 했거든요. 네. 하면 영화관이 어둡잖아요. 사람들이 누가라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. 플래시를 터뜨리는데 막, 누가 이러는 거야. 사람들이 플래시가 터질 때만 보여서 아. 사람들이 정말 원작을 정말 잘 했다고.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게스트 방문 처음으로 코스 들어와서 할 때 캡틴 아메리카노 그분이에요. 네. 방금. 직업병이. 그러니까. 뉴 유니버스에 한 명 더 있거든요, 원래. 페니 파커? 네, 네. 오늘은 바쁘셔가지고. 아, 오늘 못 왔구나. 그래요. 영화에서 진짜 튀어나온 것 같아. 그런 좀 뭔가의 디테일과 키랑 이런 것도 좀 맞춘 건가요? 밸런스가 잘 맞아서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거 뭐예요? 오. 아니, 뭘 이렇게 또 준비하셨어요? 유명 이상훈 에디션, 사이즈까지 이상훈 에디션입니다. 와, 진짜 대박이다. 보시면 이 재질도 와. 이번에 제가 새로 개발한 재질이거든요. 이게 하나하나 다 인쇄를 하고 진짜 외람된 얘긴데
네 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. 어, 당연히. 제가 만들면 진짜 아, 좀 아깝다.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만들었던데 진짜. 우와, 진짜 대박인데요. 실제로 쓸 수 있게 지퍼도 달았고요, 이렇게. 한번 써보실래요? 써도 돼요? 어, 당연하죠. 이야, 안에도 정말 핸드메이드 느낌으로 살짝 공개하겠습니다. 와. 오, 딱 맞아. 진짜. 오, 내 얼굴 크기를 고려를 했구나. 이상원 에디션. 우와. 어때요? 괜찮아요? 와. 와, 스파이더맨 다섯 명이네요. 숨 쉬는 것도 좀 자유롭고, 시선도 굉장히 잘 보이고, 근데 조금 처음 썼을 때는 좀 답답한 감이 없지 네. 않을 것 같아요. 길게는 몇 시간씩 쓰고 있어요? 길게는 2시간 반, 3시간 이렇게 쓰기도 해요. 와, 이게 또 고충이 좀 있네요, 그래도. 근데 약간 얼굴 살 좀 빠질 것 같아요. 아, 맞아요, 아. 맞아요. 살이 그냥 쫙쫙 빠져요. 이건 또 뭐예요?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이상훈님을 드리기 위해서 네. 이마트에서 사온 건데. 야, 나 37. 할 때 내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를 야 이거 생텀이네요. 소중하게 제가 잘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마블 레고 되게 궁금해 하셨는데 기회 될 때 바로 또 해서 보여드릴게요. 선물 이렇게 내가 받아도 되나?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. 잠시만 기다려보세요. 잠시만. 자. 나 지금만큼 좀 가운데 쓸게요. 요게 이제 핫토이 홈커밍 스파이더맨이에요. 요거를 정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스파이더맨 가면을 만들어준 우리 쉐이드 군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이 속도 똑같은 거 있잖아요. 만든 걸로. 네. 그거랑 같이 전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고입니다. 아니, 너무 감사드리고. 이따가 뭐 필요한 거 하나 뭐 어디 가져가요. 내가 뭐 하나 줄게요. 뭐 갖고 있어? 캡틴 아메리카 갖고 싶죠? 아, 저는 이상훈 갖고 싶어요. 취향이. 오늘 마지막으로 또 이상훈 팀이 나와주신 소감을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. 저는 그냥 단지 상훈 팀의 팬으로서 마스크를 드리려고 온 건데 과한 선물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내가 더 고마워요.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. 저 이제 이거 진짜 너무 감동이네요. 내 힘 쓰고 만들었습니다. 진짜 네. 아이언 스파이더도 하나 만들어줘. 저 원래부터 유튜브 자주 챙겨봤거든요. 아 또 아유 고맙습니다. 제가 너무 감사하죠. 마일스.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. 나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 차마 입을 뗄 수가 없다.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. 지금 감정이 그렇죠. 너무 감격스러운가 봐요. 아유 내가 고마워요. 내가 아니 무슨 아유 하지 마. 아니 진짜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한 친구인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합니다. 오! 케마노 TV로 해서 저 이제 뭐 영상이나 이런 뭐 게임 마블 게임들. 어. 마블 영화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마블 덕후로서. 와, 우리 케바노 TV도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오늘 진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코스프레 하신 코서들과 좋은 시간 한번 보내 봤습니다. 또 언젠가 뭐 기회 되면은 또 함께 할 수 있는 날도 또 뭐 이렇게 한번 약간 또 기대해 보면서 약간 특별 이벤트를 한 번씩 불러 줘요. 아, 당연하죠. 네. 그러면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! 준비 운동 안 하고 있구나. 아, 살았어.